우리 당의 혁명적 문예 전통을 계승하는 문제는 문학예술이 당과 수령을 보유하고 혁명과 건설에 참작게 이바지하게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하시면서 진해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항일혁명 투쟁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필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여러 가지 형식의 문학예술 작품으로 옮기는 사업에 각별히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를 정력적으로 지도하여 주시었습니다. 지배하는 지도자 동지의 비범한 영도는 마침내 주체적 영화예술의 빛나는 혁명 전통이 이룩되게 하고 피바다식 혁명 가극과 성황당식 혁명 연극의 새 시대가 펼쳐지게 했습니다. 1920년대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수령관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첫 혁명 송가 조선의 별. 그 순결하고 뜨거운 수령관의 전통이 주체혁명 위협의 대우에 영원히 뿌리 내리고 꽃피나게 하려는 숭고한 뜻을 지니시고 친애하는 지도자 동치께서는 노래의 발굴과 보급사업을 보살펴 주신 데 이어 항일혁명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폭넓고 심오하게 형상하는 다부작 혁명 영화 조선의 별 창작 사업도 몸소 조직 지도하시었습니다. 영화가 혁명 전통 교양을 위한 참다운 생활의 교과서가 되도록 끊임없이 보살펴 주신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정력적인 영도는 마침내 불멸의 형상을 안아왔습니다. 결해요, 삼천리강산에 동이 터온다. 조선의 태양, 희망의 별, 아, 김일성, 김일성. 지배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이어 모두 다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라는 혁명적 구호를 제시하시고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수령관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 배우기 위한 운동이 전국에 이르는 곳마다 있어 힘차게 벌어지게 하시었습니다. 혁명이나 안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혁명 위협을 위해 한 목숨 서슴없이 바친 김혁 차광수들처럼 당의 위협을 받드는 꼬임돌이 되고 충성의 별무리가 되려는 뜨거운 마음들. 충실성은 의무이기 전에 영예와 양심이어야 하며 누구나 생애 가장 귀중한 것으로 심장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던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그 뜨거운 마음들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 배우도록 하신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현명한 영도는 참으로 80년대의 조국에 수많은 김혁 차광수들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조국 땅 어디에나 백두의 혁명 정신 나래 치기하고 수천 수만의 김혁 차광수, 숨은 여웅, 숨은 공로자들이 나오게 한 것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주체혁명 위협의 길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공적으로 빛나고 있습니다.